주죠 이제. 반납하세요. 근데 내 모든 것이야 진짜. 저 반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이 없구나. 경북 천년숲 정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되게 유명한 외나무 다리가 있어서 거기가 사진 핫스팟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가려고 KTX 타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필름 카메라. 핸드폰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기막이로 써야죠. 근데 그거 알아요? 유럽에서는 열차 여행을 되게 늘리고 있어요. 탄소 중립에 가장 효율적인 게 기차라고 해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따지면은 비행기가 열차보다 20배 더 높거든요. 그리고 버스나 다른 자동차가 4배. 그래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는 다 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저희 정원 명칭은 이제 공모로 정해지게 된 건데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잇는다 해서 경북 천년숲 정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 양묘하던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다른 데보다는 훨씬 우량하고 조금 우거진 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웨딩 촬영이나 이제 이런 사진 촬영하시러도 많이 훨씬 많이 오시고 여기 거울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는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사진을 찍으면은 막 찍어도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숲에서도 찍고 저기 외나무 다리 저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공기도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상쾌하니까. 사람이 자연환경 속에 갔을 때 그 경관과 분위기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더 건강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학술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의 회복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근데 여기 숲에 오니까 핸드폰 없어도 없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 오니까 막상 올 때까지는 되게 불편했는데 막상 오니까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힐링이 재수할 때 엄마 아빠한테 그 학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정동진 가는 열차를 탔어요. 아 부모님 몰래요? 부모님 몰래. 근데 이제 딱 행색이 가출 소녀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기차의 차장님이 그 가출 소녀인 거로 파악을 하고 나한테 그 짜장면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짜장면이 그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어느 역에서 역 짜장면 배달해줘요. 아 진짜요? 그래서 기차에서 짜장면? 먹었어요. 예전에.